기존의 그전 작품들에 비해서 그 조직의 보스라는 역이 굉장히 가장 먼저 끌렸던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제가 결정사항 중에 뭐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, 뭐 감독님도 항상 뵙고 싶었던 분이고, 그리고 또 배우들도 훌륭해서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제일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사실 우리 영화에는 그 하림의 여자 진서연 배우님도 나오시고, 또 형사 중에 강승연 배우도 나오고, 그리고 농아남매 중에 이주영 배우도 나오고, 비주얼 버스터 영화 그 지금 맞습니다. 네. 네네 이 지금 함께하지 못한 그 밖에 너무 멋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저는 아무래도 그 영화에서, 특히 영화에서는 기존의 그 전작에 비해서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 같은 것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, 마침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, 네, 그래서 사실은 역할의 캐릭터에 대한 매력? 그것 때문에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